2011년 11월 4일 브리즈번 한글학교에서 사물놀이 연습이 한창 시작되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다시 만난 건 그날 이후 약 두 달 만이었다. 하마당 공연 연습을 보러 온 외국인 친구들도 있었다. 공연이 연신 신나는지 모두 리듬을 타고 있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회장님을 만나보았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인 풍물패. 저희가 그 퀸슬랜드의 하나뿐인 풍물패거든요. 뭐 보통 흔히 브리즈번 한인 풍물패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퀸슬랜드를 어우르는 풍물패고요. 저희 한마당은 이제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기는 했는데 각 사물놀이에서 각 악기들을 이렇게 좀 한 적어도 2년 내진 3년 정도 이상 다뤄보신 분들이 저희 팀에 합류를 하셔서 저희가 그 발대식을 올해 초에 갖고 공연들을 벌써 매달 많이 가질 때는 한 달에 세 번씩도 가진 적도 있고 그렇게 이제 공연을 다니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발대식 갖고 그 호수 브리즈번에 그 퀸스트리트라고 그 제일 번화가에 있는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정기 공연을 7월에 가졌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티에서 대보름 마지굿이라고 그런 거를 하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처음 그 호주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뭐 영업에 방해된다고 딴 데 가서 하라고 이렇게 클레임을 걸어올까봐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정말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은 정말 너무 그 잘 끝났고요. 호주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 한 몇 배는 더 좋아해 주시고 호응을 보여주셔서 되게 즐겁고 멋있는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연습이 시작됐다. 현재 브리즈번의 날씨는 40도가 웃도는 더운 날씨다. 제가 이제 17살 때부터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서 가족들이 다 이민을 가서 살았는데 1999년도쯤에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와서 이제 교민들을 상대로 물론 현지인들도 같이 공연을 3일 동안인가 하고 가셨어요. 근데 한번 가서 봤는데 아 너무 감동이었고 일단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걸 접해보질 않았었거든요. 이제 오히려 외국에 나가서 그런 걸 접해보고 굉장히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서 이제 아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공연 갔었던 친구들끼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끼리 해보자. 그래서 친구들끼리 한번 만들어 왔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한마당의 마스코트인 최자매를 만나보았다. 되게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 되게 뭔가 60, 70대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고 70까지 아닌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신가 어쨌든. 그리고 정말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도 같이 하고 있고 되게 연령층이 다양하고 한인들이 국악 이런 것에 관심 있는 한인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그리고 막 뭐지 저희 공연하고 있을 때 그 보시던 한국 분들 중에 이렇게 약간 끌어올라가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게 되게 한국인들을 가까이 하는 역교실에서는 한창 기초 수업 중이었다. 합법을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다시. 그 중에는 오늘 처음 온 모임 시간도 있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외국에서 풍물패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우선 장점은 외국이니까 한국 문화가 좀 특이하잖아요.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공연이 되게 많고 그리고 외국에 계시니까 한국계 그리워서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외국 교민들은 정부 칠 때 그렇게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한국 문화를 잘 모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이런 것들. 두 번째로는 어떤 장소나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물품 구입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사실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세관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장고 하나를 들여오려고 해도 그게 정말 힘든거든요. 잘 안 돼서 통관이 잘 안 돼요. 그런 점들이 좀 힘이 듭니다. 이번 시간의 연습은 홍마당 가족들이 모여 막바지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는 사람 모두 신나는 사물놀이에 점점 무아지경에 빠져들고 있었다. 촬영하는 나도 보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촬영을 했다. I was really impressed after watching our rehearsal today, the showing. It's very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is very interesting for me. I feel like because it's so different from Australian music, it feels very rich in history. And I feel like a lot of the drumming is very almost spiritual and feels like it's slightly trance takes you into a little trance journey as well. I think that the attraction is because it's so different and it's a new cultural experience that Yeah, we'll draw lots of people into listening to it. 한국에서 판소리를 하다 호주로 넘어오신 김현삼촌. 삼촌은 우리나라의 소리를